곱셈공식 변형 문제가 두 개인 거. 3번 봐. 3번 실전 문제에 비슷한 거.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변형된 것만 나와요. 그냥 정상적인 거는 출제를 안 합니다. 1번 문제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게 2래. 이게 2일 때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 얘를 구하래요. 조건이 있어요. 단 x가 0보다 크대요. x는 0보다 크대요. 꼴랑 요거 하나 주어지고 쟤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변형된 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 이런 형태,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언제 나오냐면, 얘를 일단은 만들어내야 돼요. 얘를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되는 거. 주어진 것도 없어. 어저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합과 곱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찌어찌 했어. 그지?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심해. 그러면 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 얘를 갖다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형태예요. 곱셈 공식 1번 형태예요. 앞에 거의 제곱이죠? 그죠?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뒤에 거의 제곱. 초등부라서 이렇게 썼어요. 응?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약분이 되죠? 맞아요? 약분이 돼서 2만 남아요. 이거는 이렇게 제곱된 거는 얘는 밑에 거의 제곱, 위에 거의 제곱 각각 해주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x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걔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얘가 있네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됐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얘를 알고 있어요. 얘 2라면서. 얘 2라면서. 그럼 얘가 4네. 맞아요? 걔가 4네요. 뭐의 제곱이 4래. 뭐의 제곱이 4래. 맞아요? 뭐의 제곱이 4래. 뭐가 되겠어? 2 아니면 2의 제곱이 4 나오겠죠? 또는 마이너스 2도 되겠죠? 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2둘다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는 탈락. 그지? 두 개가 돼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이 4라고 그랬으니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걔는 2예요. 쟤를 구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3승,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3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3승짜리는 더하기죠, 더하기. 얘의 3승 더하기 얘의 3승의 형태예요. 얘의 3승 더하기 얘의 3승. 이런 게 생각나죠? 곱셈 공식 6번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그지?
그거의 변형에서 A3승, B3승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합의 3승에다가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합이 있는 이 형태가 지금 얘랑 가장 비슷하죠? 맞아요? 얘랑.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이 이건 곱셈 공식 3번의 변형이라고 그랬어. 그건 어떻게 된다고? A 더하기 B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AB에다가 A 더하기 B가 이런 게 있었죠? 6번 공식의 변형이죠? 그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대신해 볼게요. A 대신 X, B 대신 X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지? X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죠? 얘를 하면, X의 3승 더하기 X3승분의 1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 X분의 1의 3승 더하기 3배의 X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X분의 1이 돼. 아, 이곱 부분이, 이곱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분수 형태로 돼 있으면. 없어지잖아. 곱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2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2라고 구했잖아요.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의 3승이 되죠? 더하기 얘는 약분이 되니까 3배의 2가 되겠네. 그지? 얘 계산하면 8이죠? 2의 3승은. 2, 3은 6이죠? 얘는 뭐가 돼요? 14가 돼요. 나뭐 틀린 것 같아.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라 뭐예요? 2예요. 맞죠? 2예요. 할수 있겠죠? 분수 형태예요. 분수 형태. 쉬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거일 때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분의 1 얘를 구하래요. 여기에서도 그거 통하는 거야. 그 문, 아니, 통하는 게 아니야. 미안해요. 이게 왜 주어졌을까? 이게 왜 주어졌을까요? 이것만 알고 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까는 이 식에서 뭐를 알아냈어? x 더하기 x분의 2를 알아내가지고, 그지? 얘를 대입해서 구했단 말이야? 얘는 어찌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 곱셈 공식 6번의 변형, 만약에 A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한 번이라도 여기서 한 적이 있나? 곱셈 공식 6번에서 6번 공식으로 할 거야. 우리 6번, 이 6번 공식인데, 우리
6번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 우리 6번에도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짜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위에서는 a 더하기 b의 삼승만 봤지만 마이너스도 있었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생겼었어? 앞에 거의 세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그죠?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 그렇죠? 묶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3 ab의 뭐가 돼요, 그러면? a가 될 테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게 플러스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얘가 됐으니까, 그죠? 맞아요? b. 맞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고, 얘랑 얘랑 b랑 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왔어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 공식을 쓰면 a3승 마이너스 b3승, 얘를 주인공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죠? 맞아? a-b의 3승에다가 더하기 얘를 해주면 되지, 그지? 3ab, a-b. 근데 우리 이 a랑 b 관계가 뭐예요? x랑 x분의 1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또 1이 되겠지, 약분돼서. a 곱하기 b는. 맞아요? 걔를 이용을 한 거예요. 걔를 이용을 할 거예요. 걔를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x, a 대신 x, b 대신 x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예요. 맞니?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세제곱 더하기 맞죠? 더하기 3배의 x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 우리 x랑 x-x분의 1요 안에 있는 것만 구하면 돼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라고 얘를 주어진 거예요. 얘를 주어진 거예요. 이 식으로 x-x분의 1 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할게요. 여기 문자식에서 저것도 안 하고 일로 건너오긴 했는데요. 그냥 6학년이니까, 이건 다른 걸로 해야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얘로 우리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x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네모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네모에다가 0 넣어봐요. 0.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하기 0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맞아요? 그럼 얘도 0이고 3 곱하기 0도 0이라서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절대 안 되죠? x 대신 0을 넣어 찍어본 거야, 답이. x가 0인지. 0을 넣었더니 0이 안 돼. 그죠? 0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x가
x는 0이 아니에요. 이 0이 아니다라고 한 거요. 등호에다가 대각선으로 그은 거요. x는 0이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시만요.